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주인은 백화상점 문 앞에서 경찰들한테 포위되었었죠. 경찰들은 경고가 안 먹히자 그냥 빵빵 하고 바로 총을 쏘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짱주인한테도 처음이고 보통 사람이었다면 또 당황하고 쫄아서 뭐 어쩔 줄은 몰라 했겠죠. 하지만 짱주인은 아니었답니다. 야들아, 다들 권총 꽉 거머쥐고 내리자. 우리 저 포위를 한 귀퉁이라도 뚫어야 살 수 있다. 이어 그들 네 명을 모두 조심스럽게 이 택시에서 내렸고 빵빵 하고 서로 쏘면서 무장 경찰들과 맞받아 쳤답니다. 사실 짱주인 일당들 중에서 리저준과 짱준이 쏜 총알이 그나마 위협적이고 나머지 쩌정홍은 뭐 대충 아까림이나 했었고 전수칭이 총알은 어디로 쏘고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이때 빵빵 하고 난사를 하는 소리가 나더니 뻥 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 앞에 바퀴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급해 난 리저준이 그쪽으로 향하여 빵빵 하고 쏘면서 이 차량을 엄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 짱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짱주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주위를 관찰합니다. 그러자 경찰들 포위가 이 유일하게 허술한 데가 바로 이 사진 속이 큰 기둥 쪽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는 경찰이 많았는데 그곳에는 그냥 경찰 두 명이 숨어서 빵빵 하고 쏴대고 있는 거였답니다. 야들아, 우리 여기서 아무리 저항을 잘해도 희망이 없다. 다른 경찰들이 더 모이기 전에 지금 포위를 뚫고 도망쳐야 된다.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방향은 왼쪽 뒤에밖에 없으니 다들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엄호해라. 그러자 나머지 세 명은 목숨을 내걸고 이 경찰들을 향해 빵빵 하고 쏴대답니다. 네, 그 경찰들이 주의력을 자신 쪽으로 다 끌려고 그런 거죠. 이 자세히 보니까 이 짱주인이 그 두 경찰을 죽이려면 뒤통수를 쏘는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다행히 그들 부근에는 이 여러 큰 트럭들이 버려져 있어서 그 뒤로 살금살금 건너가면 이 주의도 새도 모르게 경찰들 뒤에까지 갈 수 있었답니다. 짱주인은 납작 엎드린 채로 이 살금살금 트럭 쪽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첫 번째 트럭 안에는 이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면바로 짱주인이 살살 피해오는 걸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저기 경찰들, 여기 한 놈이 더 있다. 여기 강도 한 놈이 더 있다고. 이 트럭 기사는 경찰들한테 고자질하려고 이 차문까지 내리며 이 머리를 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요. 뭐? 이놈이 짱준이 그 위쪽에 삐죽이 나온 그 트럭 기사 머리에 대고 빵 하고 쏩니다. 이 트럭 기사는 이름이 왕쇼밍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당시에 23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는 이 리저준 3명과 경찰들이 한창 너무나도 격렬하게 맞붙고 있어서 결국 왕쇼밍이 고함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애매한 죽음만 당하게 된 거죠. 큰 기둥 밑에 숨어있던 두 경찰은 아직도 리저준 쪽으로 향해 아 하고 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둘은 몰랐었죠. 이미 한 놈이 빠져나와서 자기들이 뒤에까지 살금살금 왔다는 사실을요. 이어 짱주는 대뜸 그놈들 머리통에 대고 빵빵 하고 두 방을 먹입니다. 두 명 다 머리 뒤통수에 정통으로 맞았는데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은 이 탄약이 머리를 관통해서 나갔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전 기적이었죠. 짱준이 성공한 걸 이 멀리서 지켜본 리저준은 야들아, 다들 타라 하면서 이 운전대를 잡고는 웽 하면서 짱준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어 기둥 뒤에 짱준을 태우고 그대로 도망을 치는 거죠. 짱준은 조수석에 앉아서 이 바깥으로 향해 앞을 막는 것들을 그냥 팡팡 하고 쏘면서 이 영화처럼 멋있게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짱준이 택시는 이 오른쪽 앞바퀴가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차량으로 경찰들이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경찰차가 아예 뭐 쫓아가지 않은 건 아닐까요? 어쨌든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찰들 측에서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앞에 바퀴가 터진 짱준이 택시는 이 좌우로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달리다가 그만 한 찐빵을 만드는 가마에 쾅 하고 부딪혔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쩌정홍 이놈은 지금 한참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뭐 어쩌지도 못하면서 권총을 잡은 오른손을 바깥으로 쫙 조준을 하면서 제 딴에는 멋있게 가고 있었는데요. 차가 찐빵 가마에 쾅 하고 부딪히자 그만 권총을 툭 떨구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떠지?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얘기를 못하고는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다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달려서 장장 호텔이란 부근에까지 오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쫓아오는 경찰차도 없고 이 위험에서 벗어났답니다. 아이고야, 살았다야. 하지만 이때 빵빵빵 하고 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뭐야 이게, 경찰이 추적왔니? 그들이 재빨리 뒤로 돌아보니 다행히 경찰은 아니었답니다. 그 뒤에 따라온 건 한 택시였는데 빵빵 거리며 그들 쫓아오고 있었죠. 저놈 저거 뭐야, 죽고 싶어 저리 빵빵 되는 거니? 야, 세워봐라. 이어 리저쥐는 차량을 잠깐 세워보자 뒤에 택시는 이 따라오면서 나란히 바로 곁에 세웁니다. 어이 형씨, 그 앞에 바퀴 터졌지요? 뭔 급한 일이 있길래 앞에 바퀴가 터졌는데도 계속 가오? 이 택시기사가 싱겁게 얘기를 하는데 에? 리저쥐니 권총을 척 빼곤 꺼져 하고 휙휙 저었답니다. 어이구야, 그러자 그 택시는 엥 하고 최고 속도로 도망을 가는 거죠. 만약 이때 짱쥔이 운전했었더라면 이 기사는 또 죽었겠는데 그나마 리저쥔이었으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짱쥔이 계획에 의하면 여기에서 그들은 차량을 바꿔 타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이 차량이 이동 중에 그들은 이미 액세서리 박스를 다 정리를 했답니다. 박스에 붙어 있었던 금붙이들을 다 뜯어서 한 가죽 주머니 안에다 다 모아놓았었죠.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 주머니들과 그 박스들은 그냥 차 안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저 형님의 아까 택시가 이 찐빵 가마에 박았을 때 저도 모르게 권총을 밖에다 떨궈버렸습니다. 야고 쩌정홍이 이 서먹서먹하면서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뭐? 그러자 짱쥐는 도끼 눈을 부릅뜨며 너 잘하는 짓이다.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이어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길거리로 나와서는 택시를 잡습니다. 이어 택시 한 대를 멈추게 하고 이 리저쥐니 먼저 조수석에 이 잽싸게 탑니다. 야야, 이 택시를 좀 써야겠다. 퍼뜩퍼뜩 내려봐라. 뭐? 이렇게 시퍼는 대낮에 이리 당당하게 뺏는다고? 이 택시기사는 이름이 짱쿤이라고 불렀었는데 뭐 당연히 고분고분하게 내주지는 못하겠죠. 지금 리저진과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운전석에까지 걸어간 짱쥔이 이 안으로 들여다보자 뭐야, 아직도 안 내렸니? 팡팡팡! 짱쥔은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총질부터 해댔답니다. 이 문을 열고 이 밖으로 냅다 버리고 지가 올라타고는 팡팡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택시는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그가 짐해놓은 안전한 지역에까지 도착하였답니다. 자, 여기 한 사람 2,000위엔씩이다. 이걸 챙기고 다들 여러 도시들을 애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직소리도 내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조용하게 있어라. 알았니? 그러면 각자 잘 살아남아라. 짱쥐는 나머지 3명을 보내고 지 혼자서 이 가죽 주머니를 메고 그들 아지트인 샤부샤부 가게로 걸어갔답니다. 이로부터 거리는 대략 500m 좌우였었는데 이 또한 우한광장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이다 보니 왠지 사람들 눈길이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짧은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 더 의심하겠죠. 짱쥐는 손에 땀을 쥐고 이 눈치를 살피면서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이미 전 우한시가 요번 사건으로 들끓고 있었던 시기였으니 혹시라도 뭐 짱쥔이 신체 특징이나 다 알려질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내 모든 걸 그렇게 다 세밀히 계획했었는데 결국이 제일 중요한 거 준비 못했네. 짱쥔은 그렇게 혼자서 자책하면서 걷고 걸었는데 이 500m 되는 거리가 50km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라? 저 멀리서 왠지 익숙한 몸뚱아리가 뚱기적뚱기적 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짱쥔은 단번에 알았죠. 저것은 바로 맨날 자기 이불 안에서 뒤적이면서 있었던 진즈비라는 사실을요. 진즈비는 한 자그마한 밀차를 끌고 왔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짱쥔이 가죽 주머니를 이 밀차에다 싣고 함께 밀고 갔답니다. 어? 그 샤부샤부 사장 아니시오? 근데 곁에 남자 누구요? 여기서 못 보던 사람이어서 우리 한참 의아해 했었거든요. 네, 그 짱쥔을 의심해 하며 이 유심히 지켜봤었던 주위의 사람들이 진즈비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답니다. 아, 예. 내 동생인데 이 놀러 왔다가 내가 샤부샤부 할 때 쓰는 양념을 많이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이런 힘 좋은 남자가 왔을 때 써먹어야죠. 진즈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쳐서 위기를 넘겼답니다. 사실 짱쥔은 진즈비한테 아무런 임무도 주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저절로 척척 생각하고 판단한 거였답니다. 늙은 생강이 맵다는 중국 속담은 틀리지 않았었죠. 이러니 진즈비는 짱
황준이 제일 유력한 오른팔로서 뭐 안 이뻐할래야 안 이뻐할 수가 없었던 거랍니다. 이어 샤브샤브 가게에 들어온 짱준은 그제야 살 것 같았답니다. 야야 오늘에 너 진주비가 없었더라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었겠는데 어떻게 그러한 기막힌 판단을 한 거야? 어? 했다야 니는 나중에 내 큰 상금을 내려줄게. 자 먼저 술상이나 올려와라. 그러자 양미엔이 이미 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중격시 샤브샤브를 한상 가득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짱쥐는 우통을 막 벗어버리고 고량주를 척 부어서 벌컥벌컥 마셔대면서 또 샤브샤브를 와장와장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이 진즈비와 양미엔이 황금 악세사리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상표들과 가격들을 이 다 잘라버리고 모아서 이 한 줌이 되게 되면 술상에 준비해놓은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답니다. 그러면 짱쥔이 이 먹다 말고 또 중량을 척 재고 하오! 하오! 하며 그냥 좋다고 소리 지르면 그 중량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고량주를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자 묘짜이 묘짜이 라고 그냥 감탄하였었는데요. 이는 묘하고 묘했어 라고 자기가 계획한 강도질이 아주 기가 막혔다고 감탄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결국 얼마나 털게 되었을까요? 네 황금 악세사리들을 그 금가격으로만 환산한 게 263만 위엔이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바이보산이 강도질에 왔었던 금액이 두 곱이나 되는 숫자죠. 훗날 매체들에서는 바이보산이 유일하게 이 짱쥔과 비길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저쥔이 또 따로 턴 현금 3만 3천 위엔도 있잖아요. 하지만 짱쥔이 이 금들을 처리할 때는 130만 위엔밖에 못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겠죠. 이만큼 큰 금액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됐겠나요? 하지만 이때부터 짱쥔은 이제 목표를 바꿉니다. 왜냐면 아무리 뭐 크게 털어도 놈들이 아주 절반씩을 그냥 확확 먹어치우니 말입니다. 죽서서 놈들 좋은 짓만 할 순 없잖아요. 이럴 거면 다음에부터는 은행들이 현금들을 직접 털어야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나중에 얘기고요. 또 이 130만 위엔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다 써버려야 작업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요번 사건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그 우한 광장이 백화상점이 전시회에서 수십 명의 보안들이 득실되는 그 안을 쳐들어갔던 거랍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택시 한 대를 납치해서 택시기사까지 끌고 들어갔었죠. 그리고 안에서 당당하게 와락와락 쓸어 담았고 또 도망치는 도중에 경찰들한테 포위됐었잖아요. 하지만 경찰들 포위도 짱쥔 일당을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짱쥔이 혼자서 요 뒤로 가만히 다가가서 뒤통수를 쳤잖아요. 경찰 한 명을 즉사시키고 다른 한 명은 뭐 탄약이 머리통을 꿰뚫었는데 목숨이 붙어 있었고요. 이어 포위를 돌파해서 도망치는데 성공했었고 263만 위엔어치 황금 악세사리들을 강탈하는 데 성공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경찰이 나중에 결국 누구 짓인지도 알아내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택시 안에다 그들이 쓰던 물건들을 다 버리고 내렸었고 또 조정홍 이놈은 길바닥에다 권총까지 떨구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경찰들은 이게 누가 한 짓인지 뭐 알아냈다 이거였답니다. 이만큼 큰 사건이 이만큼 깔끔하게 진행되었다는 게 어딥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 영화가 아닙니다. 진짜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척척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었겠죠. 이러니 중국 제1 날강도 짱쥔이라는 호칭이 붙은 거였답니다. 짱쥔은 매일 그렇게 달달한 샤브샤브에다 이 고량주를 들이키며 이 품 안에는 두 여자를 끼고 지내니까 피동피동 살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이 푹 쉬면서 지내자 글쎄 신문에 짱쥔이 찍힌 사진과 함께 제보하면 20만 위엔을 준다는 수배령이 내렸답니다. 겨우 20만 위엔이야. 야네 나 짱쥔은 매주 니네 아예 주는구나 야. 오케이. 이제 뭐 슬슬 움직여보지 뭐. 짱쥔은 양미애한테 2만 위엔을 쥐어주고는 먼저 고향에 내려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진즈비를 보고는 야 이 샤브샤브 가게 이제 쓸데없다. 냉큼 그냥 헐값에 처리해라. 그리고 중경의 집에 가서 그냥 내가 올 때까지 조용하게 있어라. 짱쥔은 이어 그렇게 많은 황금 악세사리를 갖고 이 팔아치우려고 떠났는데요. 그에 관해서 짱쥔은 입을 굳게 닫았답니다. 아무리 뭐 어떻게 달래고 위협을 해도 그가
263만 위엔어치 황금을 130만 위엔이 헐값에 처리한 그 사실은 얘기를 안 했답니다. 하여 이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는 추측들이 많았었는데요. 짱준이 아마 이 물건들을 처리하며 또 하나의 여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 여자가 드러나는 걸 극히 꺼려해서 입을 굳게 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더 상세한 자료는 없으니 더 이상 추측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짱쥐는 130만 위엔이 거금을 챙기고 중경에 있는 진즈비한테 갔답니다. 내 든든한 오른팔 진즈비야, 니 원래 요번에 이 직접적인 강도질에 참가 안 했으니 내 그냥 몇천 위에만 이 쥐어주고 끝내자 했었는데 하지만 니 마지막에 이 마중 나온 거는 진짜 신이 한 수였다. 자 8만 5천 위엔이다. 그러자 진즈비는 휘둥그레해 합니다. 요번에 얘는 진짜로 해놓은 게 없었거든요. 그냥 샤브샤브 가게를 운영해주며 그쪽에서도 얼마 안 되었지만 뭐 벌긴 벌었는데 거기에 또 8만 5천 위엔을 척 주다니요. 그러면 진즈비는 이제껏 얼마나 벌었을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짱쥔과 진즈비 둘이서 금점을 털었을 때 총 27만 위엔 중에서 5만 5천 위엔을 진즈비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즈비, 렌루어밍, 짱쥔 이렇게 세 명이서 작업했었는데 총 37만 위엔을 털었고 그 중에서 8만 위엔을 또 진즈비한테 줬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즈비, 리저쥔, 짱쥔 이렇게 세 명이서 이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번에는 100만 위엔을 챙겼었잖아요. 하여 진즈비한테 10만 위엔을 척 줘서 이 암호랑이 진즈비는 네 번의 강도질을 통해 32만 위엔이 거금을 챙겼다. 합니다. 물론 진즈비는 여자였으니까 뭐 짱쥔처럼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다 남겼겠죠. 하여 진즈비는 이 돈을 가지고 건물 한 채를 샀었고 당당한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나왔으니 진즈비는 짱쥔이 조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달달한 노후를 지내게 되는 거죠. 진즈비는 그때 이러한 건물주 생활이 평생 동안 이어질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짱쥔 이놈이 200만 위엔이 거금을 1년 반 만에 그냥 탕진했었고 또 강도질을 벌리다가 인생을 종칠 거라는 사실을요. 만약에 이때 짱쥔이 이제 손을 씻고 이 돈들을 그냥 갖고 있었더라면 2020년인 지금 56세의 나이로 엄청난 금수저가 되어 있었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하들한테도 돈을 나눠줘야겠죠?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